지금 듣고 계신 노래 대한민국 최초의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저고리 시스터즈의 처녀합창이라는 곡입니다. 이거를 쇼뮤지컬 시스터즈의 출연진들이 다시 부른 곡인데요. 참 좋죠.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 오늘은 이렇게 그 한국 걸그룹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보는 쇼뮤지컬 시스터즈의 연출과 박할린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너무 반갑고 전보다 왜 더 어려지고 건강해 보이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 이유가 뭐지? 일하고 있으면 그런가요? 지금 1년, 2년 일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네, 작품 준비할 때 좀 오래 걸리니까. 네, 그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또 여쭤봤었는데 진짜 어쩜 그렇게 이 에너지가 샘솟는지. 그거는 그냥 진짜 저희 엄마 탓인 것 같고요. 유전? 유전. 아. 근데 저 집안 체력이, 체력은 좋은데 그 대신 또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대신 또 뭐 또 좋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좋은 게 더 많죠. 그런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해야죠. 그럼요. 그럼요. 우리 정경희님이 박할린 감독님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라디오는 오랜만에 나오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주 안 하게 되죠. 라디오는. 아, 네. 예, 잘 오셨어요. 안 불러주세요. 아유,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우리 김태현님이 저 담배 끊은 지 2년 됐는데 어떻게 합창단 다시 안 하실까요? 담배 끊으면 합창해야죠. 아, 담배 끊으면 합창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 박할린 감독님이 바빠서 못 하시더라도 우리 김세아님은 가까운 어떤 그 우리 합창단 여기에 꼭 가입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라연님은 박할린 감독님 13년, 14년 전쯤에 광고 촬영에서 뵌 네. 적이 있어요. 카메라 밖에서도 카리스마 넘치셔서 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 왜 박할린 감독님한테 이제 그 카리스마 얘기를 많이 할까요? 제 생각에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이즈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그냥 어떤 피지컬 때문에. 네. 뭐 그냥 한번 걸으면 성큼 저기까지 가 있고 팔도 길고 해서 한번 팔 휘저으면 이렇게 오케스트라도 잘 따라 붙고 하는 그것과 제일 우선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목소리도 좀 크고요. 연습실 안에서 할 말도 많고.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는. 전형적인 장수 체질인 거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네요. 네. 아, 짧고 좀 잘 살고 빨리 가야 되는데 길게 못 살면 안 되잖아요. 아유,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도 지금. 참 그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거구나. 참 대단합니다. 우리 연출도 하시고 음악 감독도 하시고 배우로도 활동하시고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뭐 호칭 같은 게 있을까요? 마음에 드는 거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그럼요. 사람들이 불러주는 거지. 뭐 선생님 아니면 쌤 아니면 뭐 누나 그렇지. 뭐가 자기들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들의 선택인데 저는 어쨌든 어디 공간이 제일 편한 공간은 있어요. 연습실. 네, 극장보다도 연습실에 있으면 가장 내 옷을 입은 것 같고 그게 음악 감독이든 배우이든 뭐 연출이든 뭘로 들어가 있든 간에 예? 연습실이 가장 편한 공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이고요. 집. 네. 연습실이 제일 편하고 그 다음에 집이다. 그게 어쨌든 그 두 개 말고는 이제 편한 데는 없고요. 그래서 다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1, 2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두 공간이 제일 편하고 다른 공간은 제 공간이 아닌 것 같고. 집 같은 작업 공간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도 제일 들어가면 안 나오고 싶고 연습실도 가장 거기 들어가면 그냥 일단 행복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희한하네. 그리고 어떤 작품이어도 이제 그전까지 공포가 그렇게 쌓였다가 예. 들어가면 아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면 되는구나. 여기는 그냥 그 어떤 자기의 그 삶의 터? 그래서 그걸 어느 날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뭐 언제쯤? 한 10수년 된 것 같은데 그래요? 20년 전쯤 그냥 그냥 거기 가는 게 가장 행복한 우리 작품의 첫날이다. 연습날이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날 아침에 새로운 작품 하러 가는 그 첫 연습 날부터 연습 마지막까지. 그리고 극장 들어가면 이제 힘들어요. 왜 이렇게 활력이 넘치시고 젊으신지 알겠다. 그 얼마 전에 그런 이제 관련한 그 책을 봤었는데 어떤 그 과정을 나중에 내가 단 열매를 따먹기 위한 어떤 그 고된 과정으로만 인식하고 참았다가 나중에 막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얻는 것도 그 열매가 달지 않고 아하. 과정은 과정대로 힘들고 근데 과정을 지금 이미 즐기시는 거잖아요. 네, 저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연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관객 몫이잖아요. 예. 관객이 봐주시고 관객이 박수치거나 뭐 이렇게 뭐라 해주시거나 근데 저희는 그 연습실에서 가장 그 배우를 바로 앞에서 보고 음악 이 바로 피아노가 여기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 만들고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게 그렇게 그 에너지는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날 연습이 잘 됐다면 다 같이 느끼고 다 같이 안 됐을 때 또 느끼고 그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극장 들어가서 옷을 입히고 조명을 밝히고 관객이 들어와 있을 때는 저는 멀리서 보게 되니까 이게 연습실 안의 과정이 아, 그 울 때가 제일 많아요. 아, 감동하고 울컥하고 그 이제 숨기려고 하죠. 근데 엊그저께도 다른 작품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티 안 내야지, 티 안 내야지. 근데 싹 오는 게 있거든요. 이제 작품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배우들 진짜 올인을 하구나. 땀 삐질삐질 뛰어다니고 있고 피아노 하나로 막 화려하게 무슨 오케스트라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 예. 배우들 말고 스태프들 말고 이렇게 보고 있는 관찰하고 디렉션을 주는 예. 그 자리가 그렇게 그 돈 받고 팔아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 연습실에 연출 옆에 앉아 있는 그 자리 예. 거기서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앞으로 월급을 주지 않겠다. 아, 천명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아 그렇구나. 아, 참 대단합니다. 열정이 벌써부터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재밌어요. 청취자분들도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야, 이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막 열정이 넘치고 이러니까 연습실에서 좀 이렇게 혼도 내시고 그러나요? 저 약간 악마로 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우리 배우들 막 뭐라 하겠지만 그때는 그러니까 그 한 명의 어떤 누구 뭐 이름 석자한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예? 이 작품의 연출로서 그 캐릭터한테 뭐라 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네가 이 옷을 입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지는 뭐 음악감독한테 너는 음악감독이지 이거를 해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만들어 와 뭐 이거는 되게 좀 높은 것 같기는 해요. 그 레벨 값이. 그 기대치가. 네. 힘든 분입니다. 네. 힘든 분이에요. 여기 같이 일하면 힘들겠다. 아이고. 하지만 그 이제 열정의 파동이 착 맞으면은 리듬이 맞으면은 참 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그 시스터즈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고리 시스터즈 원래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중간을 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5, 60년대를 공부를 하다 보니 앞에 30년이 생기고 80년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한 공부한 지는 한 10수년 됐는데 처음에 뭐 어떤 말하자면 윤복희 선생님, 인순이 선생님의 그 역사를 좀 보다가 아는 분들이고 작품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좀 들여보다가 시스터즈에 각자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걸 파다 보니 이제 중간 킴 시스터즈가 있더라고요. 예, 해외에서만 예. 활동을 했던 예. 그거를 공부하니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의 최초의 걸그룹이라는 게 있었고 명칭 자체가 역사책에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파다 보니까 이 라이브 무대를 정말 한방 녹음과 뭐 라이브를 정말 지켜왔던 대단했던 역사의 인물들이 시스터즈에 있어서 70년대 후반대까지의 이
시스터즈 팀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거슬러 가셨구나. 네, 그렇게 해서 앞이 생기고 뒤가 생기더라고요. 그 아. 이제 뭐 70년대 후반대 80년대로 넘어오면 미디 음악 그렇죠. 그런 예, 좀 뭐 튜닝도 하고 막 이런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생 밴드 음악이면서 정말 예, 딱 그 무대 뭐 디스코 그 시절 그때까지 정말 모든 거 이제 전자로 완전히 넘어오기 아. 전에 아날로그적인 아. 그때까지의 팀들이 가장 무대에서 모든 거를 정말 생몸으로 했어야 됐고 생 어. 자기 목으로 했어야 예. 됐었고 뭐 녹음해서 뭐 수정해 주는 것도 없고 이런 거를 이제 저도 라이브 음악 사람이니까 어.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30년 저고리 시스터즈에서 이제 각 팀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처음에 이 뮤지컬 설명 들으면서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도 60, 70년대를 주목하거든요. 그렇죠. 뭐 펄시스터즈가 됐든 이런 식으로 그 자꾸 저도 이제 뭐 이를테면 배인숙 씨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시스터즈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래봤자 60, 70년대거든요. 네. 근데 30년대까지 가셨다는 게 제가 좀 원초를 찾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오. 제가 어릴 때 이거는 좀 여담 야담 어, 예, 예. 뭐 이지만 아기 때 치약과 비누. 어, 예, 예, 예. 비누는 청결에 꼭 필요하다라는 걸 하도 이제 어머님이 그러니까 무조건 깨끗해야 돼. 이 그 건강 이런 식으로 건강을 챙겨야 돼 해서 만일 전쟁이 나면 치약은 어떻게 만들지 해서 치약을 어떻게 만들면 비누는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원리를 찾는 지구가 언제 탄생했으며 어? 뭐 시초가 언제인지 이런 비누에서 갑자기 근데 그 원리를 찾는 걸 좀 좋아해요. 원천 아. 그 원조 그 첫 번째 어디 우리 삶은 어디에서 시작됐으며 우주 역사 이런 거 근데 그래서 이 팀을 파다 보니까 그 전에는 뭐가 어. 했는데 그 전에는 이미 이제 아직 국악과 뭐 민요와 이런 거였고 음악이 딱 변할 때가 이때였거든요. 예, 이 라디오가 예. 생기면서 그래서 해외 음악이 흘러 들어오고 마녀 생기고 근데 시스터즈라고 그룹으로 이렇게 내놨던 게 이제 저고리 시스터즈가 처음 그러다 거슬러 올라와 보니 킴 시스터즈가 있고 아. 코리아 키튼즈가 있고 윤복희 선생님 계셨던 예. 또 그 쌍둥이에 되게 특이했던 반이거였어요. 근데 아. 그 사이에 정말 아, 한국을 한국의 다른 분들은 해외에서 활동을 했으면 한국의 음악의 그 역사 그 전쟁 직후에 사람 마음을 다스렸던 이 시스터가 있었고 울릉도 트위스트 이런 예. 음악 뭐 여군 미슬리 이런 예. 음악들 그리고 이제 뭐 바니걸에서 히자메까지 오게 되는 그 뒤로는 이제 뭐 그 서울 시스터즈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예. 그 바로 직후가 SS고 핑클이고 예. 근데 아날로그이면서 정말 무대 위에서 한 건을 했어야 됐었던 사람들의 음악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추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음악들이 있었고 이분들한테 뭐 말하자면 하나라든지 아니면 어떤 미친 공연이었다라든지 뭔가 업적이 다 다른 게 하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뮤지컬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극으로 승화하기에 딱 좋게 정말 대표적인 에피소드들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공부를 하다 보니 묵혀뒀죠. 뭐 십수년 전에는 아직 우리가 뭐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뭐 이렇게 해외 뮤지컬들이 이제 그때 정말 시장을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그거는 있어야 되고 그 시절은 지나야 되고 예. 한국 창작으로 가는 날까지 좀 기다렸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해외 소재나 뭐 좀 재밌는 아니면 로맨틱 코미디 이쪽으로 많이 갔다가 이제 한국의 음악 역사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아. 조금 기다렸어요. 이게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한 열몇 가지 중에 중간에 끼어 있어서 요번에 이제 꺼내게 된 거죠. 근데 그간은 이제 뭐 여건이 좀 불비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분야이긴 하지만 쉽게 꺼내놓지 못했었는데. 못했죠. 왜냐하면 뮤지컬도 흘러야 되는 그 방향이 있고 해외 것들도 좀 하고 한국 창작도 그때는 안 할 때였고 아니면 큰 것만 뭐 명성황후나 겨울나그네 이런 거 할 때였고. 예. 그리고 이 작품이 조금 쇼 뮤지컬이어서 전형적인 뮤지컬도 아니고 그렇다고 콘서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갈라 뭐 어떤 뭐 이 팝 콘서트도 아니고 예. 스토리는 있고 어떨 때는 드라마로 확 들어갔다가 예. 갑자기 쇼 고정을 하고 의상도 고증 그 어떤 곡은 완전 고증한 것 어떤 거는 자료가 없어서 상상해서 그 사진 한 장에서 그거를
말할 이랬을 것 같아 라고 예. 재연 내지는 그 옷을 그때는 안 입었는데 우리 드라마에는 이게 필요해서 이 노래는 요 옷을 그렇지만은 그들의 옷 내지는 역사를 담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옴니버식으로 뭐 킴시서스를 풀었다든지 한 곡 가지고 막 엄청 볶아서 그런 다양하게 풀어서 쇼 뮤지컬이라는 용어도 저희가 처음 쓴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 쇼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3분 안에 팝곡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가요에 그게 있잖아요. 예. 딱 3분 안에 예. 포착하는 것. 그래서 뮤지컬이 아니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 좀 다른 방향으로 이 작품을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말씀 이 열정적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연습하면서 배우들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미 머릿속에 그들 그 이야기 특히 이제 그 시스터즈들을 다루고 싶은 이유가 그 무대 위에서 특히 이제 거의 8할 이상을 본인들만의 힘만으로 그날의 그 시간 그 무대를 완전히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나 그 원래 그 통상 쓰는 말은 방송에 쓰긴 적합지 않아서 그 아무튼 뒤흔드는 네. 예 온전히 자기들만의 것으로 가져가는 네. 이게 머릿속에 딱 감독님 뭐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거를 지금 이 배우들이 재현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를 택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수를 쓰면 연기가 몸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그냥 연기자만 쓰면 연기는 되는데 이 시대의 요 팝이라고 하면 이 대중가요의 이거를 또 포착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전형적인 뮤지컬 배우를 쓰면 뮤지컬 노래만 또 할 것 같아서 뽑을 때 정말 중간 어치를 이상하게 줄타서 이렇게 골라야 되는 좀 힘들었어요. 배우들 뽑을 때는 어떤 배우들이 맞을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노래들도 아니잖아요. 예. 뭐 뮤지컬을 막 엄청 질러야 되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또 그 알짱깔짱되는 이 춤은 또 춰야 되고 알짱깔짱 네, 이 어깨선이나 뭐 그 깨착깨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완전히 무슨 뮤지컬처럼 춤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에너지 값은 또 뮤지컬 배우들처럼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거를 재현하는 거는 뮤지컬 배우들 왜냐하면 라이브 무대에 매일 서 있고 고칠 수 없고 수정할 수 없고 편집할 수 없는 음반에 기중돼 있는 배우들도 아닐 것 같고 해서 예. 라이브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건 뮤지컬 배우다. 이들 중에 이 감성을 찾아갈 수 있는 배우들을 찾자 해서 이제 잘 배분을 하지만 거의 저희 배우들은 모든 역할을 한 번은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냥 한 캐릭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들 한 명당 한 개의 롤이 아니에요. 네. 한 개의 롤이 아니고 말하자면 뭐 이 시스터즈의 주역을 한다. 예. 그러면 바니걸스의 세컨드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꼭지에 누군가는 다 남의 백킹을 하든지 자기가 그 주역을 하나를 하든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시스터즈잖아요. 시스터즈라는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은 뭐 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어떤 솔로 가수가 아니라 한 팀으로서 두세 명이 있어야 되는 그 공간에는 합도 봐야 되고 맞춰야 되고 서로 교감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앙상블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늘 주인공만 역할을 하던 거는 앙상블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주인공이지만 어디에는 백킹이고 어디에는 백댄서이고 어디에는 이게 있어야 이 시스터즈들이 정말 겪었던 거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진짜 안 버렸던 고집이에요. 감독님 이번 작품에서. 진정하세요. 시간 다 됐어. 아 그래요? 야, 이 뭐... 이 열정이. 아니 저는 물으신이 답하리라 뭐 이거였습니다 지금. 다들 놀랐을 거예요. 이게 아니 본인이 아무리 만들고 본인이 뭐 출연을 한 뭐 이제 배우들 분들도 많이 나오시니까 이 자리에 뭐 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또 이런 식으로도 열정적으로 정말 내가 이거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내는 게. 이제 쉽지 않기도 하고 진심이 보여야 되는 건데 청취자분들이 좀 감동. 어디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광고 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우리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박할린 감독하면 2010년입니다. 2010년이야. 해피선데이, 남자의 자격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뮤지컬 업계에서는 이미 이 작품의 음악 감독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창작 뮤지컬로도 유명한 이 작품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명성황후, 2번 김종욱 찾기, 3번 그날들. 힌트! 이름이 높으신 저희 Emperor, Empress. 1, 3번 중에 제일 높은 분이군요. 뭐, 알겠습니다. 계급이라고 해야 하나. 제일 높이 계셨던 분.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 무료인 고릴라 열려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려요. 저고리 시스터즈의 처녀 합창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정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초대석 코너 이 맛에서 산다. 오늘은 쇼 뮤지컬 시스터즈의 연출을 맡은 박할린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윤형아님 청취자님께서 야, 박할린 감독님 너무 좋아요. 칼리님이 쓰신 책도 다 읽었고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작품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시는 그 열정 반했습니다. 김예인님, 감독님 정말 존경해요. 감독님의 열정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멋진 분 황윤주님, 박한희 감독님, 부산의 그 경남여고 후배예요. 가끔 스며나오는 부산 액센트 재밌습니다. 네. 멋진 음악과 존재감에 감탄합니다. 이 후배가 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손보미님이 박한희 감독님이 요즘 픽한 걸그룹 누굴지 궁금해요. 뉴진스, 르세라핌. 시간이 흘러 90년대, 2000년대 걸그룹들이 주인공인 뮤지컬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때도 감독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뭐 요즘 픽한 걸그룹이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자주 들여다보지는 않는데 이렇게 딱 우리 왜 음악이 그렇잖아요. 뭔가 저거 하나 딱 어디선가 들리면 어? 누구지? 꽂힐 때 있죠. 네. 그래서 그 이것도 뭐 다 지난지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블랙핑크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뱅핑크 저기 예 그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현재 진행형이죠. 그럼요. 네, 그래서 공연 한번 볼까 했는데 해외 나가 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와 좋아 내가 뭐 해외 한번 나가든지. 근데 그 되게 꽉 찬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를 좋아하신다. 김혜진님은 최근에 나 혼자 산다 나오셔서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예매를 지금. 시스터즈 예매를 20날짜로 이제 감사합니다. 해놓으셨다고. 감사합니다. 예, 시스터즈 쇼뮤지컬 시스터즈가 지난 9월 3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지금 한창 공연 중입니다. 아, 혹시 그 기억에 남는 관람평이 있나요? 관람평 다 찾아보시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관람평은 절대 안 보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 주변 친구들이 하도 제가 안 보니까 뭐를 하나 뭐 특이한 게 있으면 보내줘요. 근데 진짜 그거 받고. 우리 작가한테 이거였어. 그래 우리가 이거 하나만 들어도 우린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진짜 딱 한 문장이었는데 어떤 공연을 보시고 예. 뮤지컬 쇼 뮤지컬 시스터즈는 그러니까 다운표 안에 채우는 거잖아요. 네, 다운표 안에 나는 한국인이다. 느낌표. 딱 그렇게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야. 우리가 원했던 게 이거야. 뭐 원했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딱 캡처를 했어요. 이 작품의 느낌을. 그래서 한국 역사를 보지만 쇼 안에서 보고 이런 그룹들이 한국 역사를 이뤘고 음악 역사를 그리고 그게 오늘날 케이팝까지도 이루어지고
한국 역사의 자존심과 어. 자부심과 뭐 프라이드와 뭐 이런 게 다 담겨 있는 문구더라고요. 되게 고마웠어요. 그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 게 뭔가 우리 뭐 과거를 갖다가 약간 실제보다도 포장을 해서 부풀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억지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애국을 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 나쁜 관객이야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사례들도 뭐 과거에 있었던 반면에 그냥 뭐 그런 거 뭐 일절 없이 있었던 모습들 가장 그 아름다웠던 그 시스터즈들의 모습을 충실하게 다뤘는데 그걸 보고 자연스럽게 뭐라 그랬지 방금 전에 그 나는 한국이다 나는 한국이다라고 썼다라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아, 자긍심이죠 정말 자긍심 말 그대로 정말 그 보람 찾았을 것 같아요. 아, 보람. 네 그거 하나로 스트레스 다 갔어요. 이거 뭐 K-pop 뭐 워낙 산업도 커지고 뭐 우리나라 안에서만 컵니까 이게 뭐 이제 전 세계적인 산업이 네. 돼서 네. 대단하고 나라에서도 관련 정책도 많이 내놓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그 원래 있었던 그 근간과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료 조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일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직접 뛰신 거고 그래서 네. 이런 부분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 저희가 자료 찾아보니 그러니까 일단 인터뷰에서 없던 것들을 다 또 찾아내고 그 막 어디에 책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말고에 저희가 이번에 자료가 되게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나라 거잖아요. 이게 사실 이 자료라는 나라가 게. 지켜야 되는 기록이죠. 네.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더 정리를 뭐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일단 작품에 저희가 고증을 해놨으니 일단은 시스터즈를 보시고 네. 원래는 이런 일을 이를테면 영화 같은 경우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감독님이 혼자 이렇게 발로 뛰어다니시고 작가님들 분들을 같이 하셨던 것처럼 다들 이렇게 그 원로 영화인들 다 가서 인터뷰 일일이 다 하고 녹취 풀고 그러면서 하나 다르게 자료를 모아놓고 데이터베이스를 해놓고 그게 우리 재산이 되는 건데 다 이제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한국 음악 자료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예, 이걸로 세금 삭감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 저희 자료 다 드릴 테니. 깎아주세요. 박할린 감독님. 깎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쇼뮤지컬 시스터즈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자, 우리 쇼뮤지컬 시스터즈의 저고리 시스터즈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여기에 나오시는 우리 역사 속 실존했던 이 시스터즈들 몇 분만 저희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관련해서도 이제 감독님의 재미있는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첫 번째 김 시스터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잠깐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김시스터즈의 김치 깍두기라는 곡인데요. 이제 이 곡이 그 시스터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음원이 이제 그 많지가 않아서 네. 그 음원들이 좀 다 보존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일단 이거 김시스터즈의 목소리를 네. 예, 들려드리려고 틀어드렸는데 김시스터즈 아까 언급하셨어요. 네. 최초의 해외에서 최초 해외 가장 큰 히트를 쳤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라스베가스에서 그 뚫기 힘든 그 엔터테이너를 많이 가 지나가고 스쳐간 거기서 수년간 매일 거의 매진에 오늘날 주급 거의 1억 몇천의 그 주급 1억? 네 넘었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어요. 근데 킴시스가 지금 자료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한국 음악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라스베이거스에 계속 있었고 계속 거기에서 커버곡들을 하면서 스물 몇 가지의 악기를 다루면서 다른 미국의 그 유명했던 시스터즈의 차별을 둘 수 있었던 게 악기를 했었거든요. 다 할 줄 아는구나. 다
했어요. 뭐 아. 트럼펫, 트럼본, 베이스, 기타, 뭐 마림바까지. 그래서 악기로 많이 알려져 있었었고 라스베가스를 그냥 거의 자기 동네로 손바닥 안에 넣어버렸었죠. 한국 팀. 그러니까 60년대에 그랬다라는 거는 예? 우리 전쟁 직후잖아요. 한국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갓 이제 전쟁 직후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있는.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휘날렸던 팀인데 외국 나가 있기 때문에 삼촌이 김치깍두기라는 곡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이국 땅에 나와 있을 때 교민들이 듣고 또 용기를 에, 에, 얻게. 그래서 유일하게 그 자기만의 곡은 김치깍두기가 하나가 있고 커버곡으로서 정말 휘날리는 업적을 가졌었던 거죠. 김시스터즈는. 그럼 이 관련해서 자료 얻으려면은 미국으로 가서 또 저기 인터뷰하시고. 미국 베가스에 자료가 좀 있고요. 베가스 역사에 어마어마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지금도 살고 계시고 거기서. 그리고 미국 뭐 말하자면 전쟁 때문에 미군 역사가 있는 속에 김 시스터즈와 미군 역사 한국에 그 수많은 미군을 통해서 배출됐었던 이 시스터즈도 그랬고 예, 예, 예. 뭐 신중현도 그랬고 뭐 다 엄청나게 그 당시에 많이 배출이 됐었잖아요. 미팔군 앞에 네. 이제 예, 많은 밴드들. 미팔군이 가장 화려한 무대와 음악과 모화를 가지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 역사 속에 많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김 시스터즈는 해외에서 엄한 역사를 남겼기 때문에 이 작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요. 해외에서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네. 김 시스터즈. 이어지는 이 시스터즈예요. 지금 이 시스터즈의 워싱턴 광장이라는 네. 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곡도 아마 시스터즈 나오지는 않죠? 시스터즈 나옵니다. 아, 이 곡 나오나요? 네. 왜냐면 이때가 미군 미팔군 이제 오디션 봐야 되고 팀 꾸려서 만들어서 쇼단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고 해서 이때 번안 곡들이 많았었죠. 한국에서도. 예, 그래서 많았죠. 이것도 번안을 해서 만든 건데 그 이후로 이 시스터즈는 이제 한국에 뭐 몇백 곡을 가장 히트를 많이 냈던 화음이 좋았던 정말 음악적으로 노래로서 승부를 걸었던 역사를 갖고 있고요. 진짜 다들 특색이 있네. 네, 다르게 다른 업적을 저희가 골랐어요. 뭐 히트곡만 모으면 또 아닌 것 같아서 예. 해외에서 히트를 쳤던 김 시스터즈 어마한 역사를 갖고 있고 이 시스터즈는 60년대 이때부터 가장 곡을 그러니까 창작곡이 많았고 작곡이 제일 많았던 번안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자기만의 곡이 제일 많았고 음반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당시에 가요계에서 음악성을 인정을 받았고 화음과 막 키 크고 멋있고 춤을 많이 추는 팀은 아니었지만 화음으로 승부했던 네, 울릉도 트위스트는 뭐 전체 그렇죠.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그런 히트곡을 내놨던 제목은 몰라도 미스리. 뭐, 네. 다들 알죠. 네. 그래서 이 시스터즈는 한국을 지켰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을 지켰던 전쟁 직후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왔던 정말 한국 시스터즈들이고 이 시스터즈 진짜 그 각자 이렇게 차별화되는 대목들이 있다는 게 약간 좀 정말 재밌는 측면인 것 같고 아마 공부를 그만큼 또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걸 잡아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바니걸스의 곡이 있어요. 바니걸스 곡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바니걸스의 개구리 노총각. 나 옛날에 동요인 줄 알았어. 하도 대중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곡이니까. 네, 네. 이 쌍둥이 자매 그렇죠? 네. 쌍둥이 제가 바니걸스를 넣게 된 거는 그 당시에 쌍둥이가 좀 외면당할 시절이잖아요. 왼손잡이도 그랬고. 그래서 근데 제가 한국 처음 나왔을 때가 딱 이때였어요. 이분들이 71년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저는 69년에 잠깐 이제 한국 나와 있을 때. 그래서 예. TV에서 저렇게 이쁜 언니들이 있었나? 너무 섹시하고 이쁘고 노래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제 이미자 선생님 이렇게 예. 둘을 제가 음악을 들으면서 그 아기 때를 보냈는데 쌍둥이
가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활약을 하면서 쌍둥이의 인식이 이제 많이 풀린 걸. 그 뒤로 쌍둥이 팀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네, 근데 가장 의상이 예뻤고 패셔너블 했었고 해서 이 팀은 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그 바니걸스 바니 언니들 예. 이 들어가 있고요. 그 네. 인터뷰하셨을 때 이제 그 화려한 너무 예쁜 패셔너블한 그런 의상들 그 누가 이제 누구 머리에서 누가 착안해서 어머님께서 그 네 그렇게 그 아기 때부터 막 그 국악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음악에 뭐 시키고 되게 옆에서 모든 거를 챙기셨던 나봉선 선생님. 네. 근데 그 패션 그 의상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대요. 근데 일화가 브라자를 안 입었을 때가 많아요. 아, 방송에서. 예. 근데 그래갖고 심할서도 써야 되고 PD들이. 뭐 심할서는 PD가 쓰면 되니까. 일화가 많아요. 그 의상에 그렇구나. 대해서. 네. 아니 그 이제 바니걸스가 고정숙님 또 고재숙님 두 분이 했던 네. 듀엣인데 고재숙님 따님이 배우 전손희 씨라고. 네. 야 이런 것도 니까 그 끼가. 네. 아니 근데 정말 지금도 그 목소리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고재숙 선생님 지금 다시 솔로 음반을 25년 그래요? 후에 처음 내셨거든요. 올해 냈어요. 아, 예. 그래서 쌍둥이 언니랑 그렇게 아기 때부터 그렇게 음악을 그렇게 같이 했는데 이제 언니 돌아가시고 안 하시다가 처음으로 이번에 23년도에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솔로 음반을 처음으로 다시 내셨어요. 근데 그 목소리 똑같아요. 어릴 때 목소리랑 음정 정확하시고 발음 정확하시고. 감독님이랑 그 시스터즈 관련해서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옛 생각 나서 다시 한번 좀 네. 마음 먹어서 앨범 내신. 아니요 이미 하필 딱 그 따끈한 MR 딱 들고 와서 나 갓 음악 냈어요. 그래서 오시면서 언니 없는 목소리 음반이 이게 처음인데 하필 제가 선생님들 얘기를 제가 좀 해도 될까요 했을 때 이게 첫 만남이어서 그래서 둘이 붙들고 울고 자 우리 벌써 지금 다음 곡 희자맨 희자맨부터 네.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네 희자맨은 뭐 히트곡들도 많고 워낙 많고 디스코의 그 이거였잖아요. 이 아우라 이 옷과 섹시 춤에 네, 이 인순이 씨 인순이님의 네. 소속된 팀이니까. 근데 희자맨은 사실 인순 선생님은 1년밖에 안 계셨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순 선생님도 계셔서 그렇죠. 저는 인순 선생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희자맨을 꼭 안아 그리고 그 이 시대의 음악에 또 이 댄서들 이 섹시 그 춤과 이것과 연관이 돼서 빼놓을 수가 없어서 희자맨 쌤까지 얘기를 가게 돼 갑니다. 희자맨 실버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참 말 그대로 피지컬 그 가창력 특히 이제 무대를 사로잡는 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늘 뭐 화제를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팀이죠. 네. 뭐 지금 코리아 키튼즈 윤복희 쌤 얘기가 이제 또 들어가 있는데 코리아 키튼즈도 한 몇 년 활약하다가 킴 시스터즈 라스베이거스의 말 무렵에 이제 코리아 키튼즈 거기서도 엄청 활약을 인정 엄청 받고 이제 오디션 하면 다 뭐 시스터즈 팰리스에서 연주해라 어디서 연주해라 했는데 하필 그때 한국을 들어오셨어요. 근데 윤복희 쌤은 코리아 키튼즈를 거의 뭐 혼자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정말 거기에서의 그 정말 제가 계속 미친 공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정말 그 팀은 좀 미친 것 같았어요. 저희가 네. 이 코리안 키튼스도 틀어드리고 싶은데 음원이 없어요. 네. 노래가 없어서. 진짜 음원 없죠. 네. 공연 오셔야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윤복희 쌤 뭐 이제 비롯해서 다른 이제 뮤지컬 이 시스터즈에 등장하는 다 이 팀들 다 이제 그 실존하는 본인들이 와서 보셨다면서요. 네. 윤복희 선생님 포함해서 네. 뭐라고 들 하시던가요? 일단 우시고 그리고 윤복희 선생님은 그냥 그 주차장에서 기다려주셨어요. 공연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꼭 그래 칼린 뭘 하는지는 몰랐지만 너무 대단하고 재밌고 진짜 재밌게 봤다. 그리고 치마 더 찢어야 된다. 덜 찢었어. 내가 만든 의상인데 더 찢어야 돼. 그 무대 위에서 윤복희 역할이 더 찢어야 된다. 그 치마를. 네. 지퍼가 있는데 지퍼 덜 올라갔다. 더 찢어야 돼. 그리고 다리 킥 한번 차야 돼. 대체 어디까지 찢으란 말씀이신지. 진짜 힙선 위에까지 올라가서. 아, 정말요? 그게 고증이에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 옛날 60년대 영상을 보시면 베트남에 갔던 예. 그 공연을 저희가 고증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진짜 올라와 있어요. 멋있죠.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보고 더 찢어야 돼. 더 찢어야 돼. 더 찢어야 돼. 알겠습니다. 저희 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아, 잠시 조금 이제 호흡을 고르면서 끝날 때 다 됐어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감독님 보면서 정말 나도 저런 연출가 뭔가를 만들 꼭 뭐 공연이 됐든 영상이 됐든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뭔가 나의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열정을 가지고 이런 꿈을 품는 후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게 지금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 이 말을 들으면 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네. 왜냐하면 꼭 하고 싶은 건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안 하고 딴 거를 선택을 했으니까 그것조차도 자기의 선택이니까 선택을 한 일에는 앞뒤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면 된다는 말을 꼭 하게 되는데 하고 싶은 거를 했을 때는 일 같지도 않고 진짜 행복하게 그 순간만큼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저는 뭐를 그게 요리든 뭐든 엊그저께도 땔감을 1톤을 혼자 날랐거든요. 대체 땔감을 왜 나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에 떼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이 아니어도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그냥 무조건 올인을 해야만 저는 세포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가보고 뼈까지 다 갈가보고 긁어보고 해야 내가 그날 좀 살았구나. 그러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안 달려가보고서는 남 핑계 대기가 되게 쉽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핑계 대지 말고 정말 그냥 본인이 피가 날 정도로 한번 해봤냐. 이 뒤를 돌아볼 일이 만들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미안해.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적어 남 탓을 덜하게 될 테니까 하고 싶은 걸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그 길이 사실 내가 후배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언이다 라는 말씀 그냥 한번 다 달려가 봤으면 좋겠어요. 뭐든 어디든 네. 우리 박하리 감독님과 함께 정말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좀 가늠이 안 되네요. 돌발 퀴즈 정답 1번 명성황후였고요. 고영수님 4881-3098 쓰시는 분 세 분 축하드려요.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쇼뮤지컬 시스터즈의 연출을 맡은 박할린 감독님과 정말 감동적이고 뜨겁고 재미있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에러.